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린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왔죠. 지금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변화가 되고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영향형이나 범위가 상당히 달라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어쨌든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중국 그리고 국제정세 더 잘 이해해야 우리 경제, 우리 시장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V에서 처음 인사 나눠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중국에서 거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한국 들어오시고요. 아, 내달 말에 이제 영국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 이런 말 좋아하세요? 아, 네, 무역 전쟁이란 말은 조금 상황을 적게 표현하는 감이 있는데, 예. 네, 미중 아무튼 뜨거운 단어죠. 뜨거운 단어죠. 미중 무역 갈등 혹은 무역 전쟁이라고들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이슈가 어쨌든 이제 현지에 계셨으니까 아마 중국에서 체감하시기에는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뭐 한국에 있으니까 네네. 매체를 통해서 얼핏 듣거나 네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떤가요? 아, 사실 그 중국에서 느끼는 이 압박감은 상당히 커요. 더 크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무역 쪽의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보이고요. 사회 지도층일수록 또 지식인일수록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국내에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 것도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만큼의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가장 우리 이제 시장을 달궜던 이슈는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관련해서 네. 100% 관세 부과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25% 4배 올리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저는 이게 미국이 취하는 조치의 본론이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요. 이건 예고편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자동차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2차 전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EU, 유럽에게 동참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옐런 장관이 전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심각하게 그걸 추진했다면 유럽하고 먼저 상의를 했었겠죠. 네. 그래서 아마 본론은 뒤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이라면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외신들에서 여러 가지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는 중러 간의 거래를 돕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스위프트 하면 그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이 각 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송금지 통화를 중개해주는 은행을 좀 경유하는 시스템인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러시아 쪽을 제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좀 주는 중국을 제재하겠다. 네네. 그런 것이 예고편이 아닌 진짜 본론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생각합니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고편이지만 이번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요? 예, 예, 서로가 지금 그렇게 압박을 서로 전면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에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아, 그러니까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미국 입장과 중국 입장은 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현재 그 글로벌 마켓에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중국은 그렇게 떼어갈 수 없다. 하나의 시장에 나는 계속 있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제재를 가기가 편하지만 중국은 자기가 막 제재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네. 이탈해 나가긴 어렵죠. 그래서 아마 그 반대 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조치는 그 강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네. 조금은 미국이 하는 거와 다를 수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고립되면 안 되니까. 약할 것이다. 예. 약할 것이다. 네. 네. 그 앞서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기차 그렇게 대수도 많지 않고. 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신3대 산업이라고 하나요? 신산량이라고 네, 네. 하죠. 네. 이 태양광, 전지, 전기차. 이런 정책의 영향도 그럼 미미할까요? 중국이 대비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그잘 만들어진 상품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산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미중 간의 경쟁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전기차 뭐 수입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적은 상태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절대 부분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유럽적으로는 지금 생산을 많이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정작 미국은 여러 가지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어 미국에는 지금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도 이제 중국 전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네. 중국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의 중국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헝가리에도 그 대규모 전기 자동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 생산을 통해서 우회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이런 관세 조치라는 게 중국의 신산량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 단기간 내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큰 영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말씀 중에 그 옐런 장관 발언도 그렇고 네.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놓고 막 과잉 생산 굉장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국이 관세 부과하는 것 외에 추가로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위프트 같은 걸까요? 네, 아마 미국은 이것이 안 되면 저것 계속 에스컬레이트 그러니까 점점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금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은 누가 중국을 더 때리나 이 경쟁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명분과 이유만 지어지면 계속 더 큰 조치를 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바이든 대선 앞두고 어느 쪽에서 조금 기운다고 봐요, 현지에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50보 100보고 그놈이 그놈인데 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바이든은 여우 같고 트럼프는 늑대 같다. 오. 그런데 늑대는 거칠지만 좀 빈틈이 좀 있고 여우는 너무 약삭빨라가지고 사람을 조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쪽이 약간 더 상대하기가 편하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그 중국 경제 성장률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변동이 크게 없는 상황이고 5% 이런 경제 성장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막 상점들도 엄청 문 닫고 네. 생각하는 그 수도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한 조치일까? 예, 사실 그 5%라는 목표, 5% 정도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여부가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그 의구심들이 많았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경제 구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정도의 성장은 꼭 해야만 하는 정도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뭐 성장 목표는 달성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 특히 산업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연장선으로 지금 GDP 예상을 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산업 정책 내용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어서 좀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예, 최근에 가장 큰 정책이라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 오래된 물건을 보상 판매해서 새 물건으로 바꿔주는 네. 그걸 가전과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 전기 자동차로 대상은 특히 농촌이나 지방 도시로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다는 네. 이런 두 가지 정책이 있었죠. 근데 중국 그 연초엔가 그 GDP 막 통계 신뢰성에 좀 의문 있다 이런 네. 얘기하고 네.
제가 이제 박사님 만나려고 막 찾다 보니까 네. 이거 사실상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중국의 통계 수치가 정말 맞는 거냐? 이런 의구심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돼 있었죠. 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고 투자도 별로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GDP는 그렇게 늘었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중국의 GDP 계산 방식이 기타 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 팔려도 생산, 제조만 해놓으면 GDP로 쳐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팔려도 자동차를 잔뜩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GDP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GDP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국영기업들이 소비가 실제로 팔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잉 생산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중국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국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국가 통계는 사실은 그 외부에 보여주는 통계와 내부에서 보는 통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시진핑 주석 세자로 가면서 경제가 더 급격히 악화되고 더 뭐한가 이런 국제에서의 외교 관계라든지 격화되는 움직임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악화된 거예요? 경제든 정치 상황이든. 아. 그러니까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경제 운영을 다르게 했거나 뭐 이렇게 망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여러 가지로 전랑 외교라든지 뭐 위대한 중국몽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미국과도 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반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많이 하면서 맞아요. 뭐 1대1로 같은 거 하면서 결국엔 그 이자 못 갚으면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 그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망하면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서투르게 일을 하는 면이 있고 그 나중에 결과를 추스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출발점이나 동기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부분을 특별히 뭐 악화되게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때 전 세계 유례 없는 봉쇄 조치를 거의 3년 동안 한 것이 이것이 그 경제 발전의 맥락을 끊어놓는 그런 영향을 심하게 줬고 이어서 그 미국과 무역 갈등 이것이 발생하면서 더 나쁜 상황이 됐죠. 네. 이 중국 하면 또 양안 관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관련해서 소식들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일단 어제는 중국이 타이완에 무기 판매하는 미국 군수기업 12곳 제재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또 한일공사 불러서 얘기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근간에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거에 항의한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들이 있고요. 오늘은요. 중국군이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좀 무서워요. 이전과 상황이 좀 다른가요? 이것은 사실 예상됐던 상황이고 예상됐던 전개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사실 중국이 타이완 쪽으로 군함이나 전투기를 보내는 상황은 거의 2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고 이번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을 하면서 이 정도 수위의 발언,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도 예상돼 왔었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할 거라는 것도 예상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 모두들 중요하죠?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 라이칭더 총통 입장에서 당분간은 무슨 급한 행동이나 조치를 내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상황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분간을 조금 지나면요.
이런 무력 침공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되니까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양안 관계가 타이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양안 관계가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죠. 네. 임기 내에서 뭐 전쟁이든 평화든 좀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한국 중국 관계 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뭐 한국이 1위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던데요. 네. 경제, 사회, 문화 그만큼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어떠한 뭔가 스탠스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금 대중관계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전략 또는 방침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는 어떤 결과를 지금 미중관계나 양안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우리 사회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실효성 있는 경제나 외교 안보 전략을 위한 좀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 최근에 중국이 뭐 앞서 뭐 프랑스 마크롱도 네. 가서 만나고 네. 최근에 뭐 또 러시아 정상회담이어서 7월에도 또 회동한다고 네. 하던데 이 네.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경제통이 국방부 장관이 됐죠. 그러면서 푸틴이 이제 전시 경제와 평상 경제가 이게 통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강 상태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벌 전략상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 것이냐 그런 국가 전략을 조율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요. 예, 박사님 그 이제 한중 관계에서 경제 관계에서 특히 네. 우리 뭐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인식해야 된다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선 실상과 조금 차이 나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사실은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생기고 시장의 분열이 생기면 우리 같은 가공무역 국가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리를, 정말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예.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상과 또 이런 보여지는 것과의 이런 차이, 괴리를 네. 잘 인식하고 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과 국제정세 또 이에 미칠 우리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이철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